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휴일인 오늘 제주는 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오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오후부터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가량입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백호기 청소년 축구에서 서귀포고등학교가 3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학교별 단체 응원도 재등장했고 학부모와 동문들도 한자리에서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남과 산북의 대결이 된 백호기 남자 고등부 결승전. 오영고등학교와 서귀포고등학교가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오영고. 전반전 막판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서귀포고가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한 수적 열세 속에서도 두 골을 몰아넣으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우리가 한명 퇴장당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아낌없이 좀 뒷받침해준 또 학부모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치열했던 승부만큼 응원전도 화끈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등장한 학교별 단체 응원은 여전히 이색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전교생이 참여해 인간 전광판을 만들었고 학부모와 동문들까지 응원전에 가세 12번째 선수로 함께 뛰었습니다. 아들들이랑 우리 같은 동감대에 있어가지고 너무 즐거워요, 지금. 이 열기가 흥분이 가라앉질 않아요. 옛날 고등학교 때 응원했던 생각이 나니까 다시 너무 젊어진 것 같고 후배들과 이렇게 자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번 대회 남자 중학부에서는 제주 중, 남자 초등부는 제주 서초등학교가, 여자 초등부는 도남초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의원 20명이 제주 현안에 대해 도정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도의원들은 휴양형 주거단지의 유원지 무효 판결에 따른 도내 26개 유원지 사업에 대한 대책과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 허용에 대한 원지사의 입장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4.3 희생자 재심 논란과 식전 행사 추모곡 변경, 그리고 평화재단 독립성 확보 등 4.3 관련 현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비공개 심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초에 출범한 제8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회의 비공개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돼 왔는데 새로 출범한 위원회가 비공개 심의를 추진하는 것은 원희룡 도정의 투명 행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공개 심의가 추진될 경우 의원들의 사적 이익을 배제하지 못해 각종 개발 사업의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농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80년대부터 들어선 농공단지. 제주에는 모두 세 곳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조성된 지 20년이 넘다 보니 기반 시설이 낙후돼 입주 업체마다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도내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제주시 구좌 농공단지입니다. 15개 업체 가운데 최근 두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시설을 보수하는 데 수천만 원이 드는 데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력 구하기마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공장들 보면 열악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사업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 입지 여건상 교통이 불편한 데다 폐업한 공장들도 곳곳에 방치돼 미관을 해치다 보니 일손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사람을 구할 때는 우리가 구할 때하고 우리가 구할 때하고는 이제 한20% 정도 임금을 우리가 더 준다고 해도 제주시에서 여기까지 이제 와서 근무를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제주도 내 조성된 농공단지는 구좌와 금릉, 대정 등세 곳.
경영난에 휴업이나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지만 최근 조성된 기술 특화나 전문단지와 달리 예산 지원 규정도 없어 낙후된 농공단지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농공단지가 일반 단지로 돼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떤 집적화에 따른 이익이 미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확장되는 부분은 전문 단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립 20여 년 만에 추진되는 농공단지 시설 개선 사업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보다 장기적인 안목 아래 세밀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51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한라도서관에서는 2015 도서관 책잔치가 열리는 가운데 도서관 장터와 초청 강연회, 음악회, 마술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8일까지 계속되는 도서관 주간에 도내 도서관에서는 작가와의 만남과 잡지 무료 배부, 동화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서귀포 시내에서 강도 미수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서귀포 시내 한 슈퍼마켓에서 30대 남자가 가게 여주인을 위협해 금품을 요구하다 비상벨이 울리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했다는 여주인의 진술과 가게 CCTV를 바탕으로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고사리 채취에 나섰다가 길을 잃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목장 인근에서 고사리를 꺾던 85살 고모 할머니가 길을 잃었다가 출동한 119에 의해 40분 만에 발견됐습니다. 오전에도 구좌읍 월정리 만장굴 인근에서 고사리를 꺾던 70대 노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노지감귤의 적정 생산량을 기존 55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줄이는 10만 톤 감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0만 톤 감산을 위해서 열매 속기를 통한 비상품 사전 차단과 비상품 감귤의 가공용 수매 금지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농가 반발을 우려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